이뉴스 24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러블리즈입니다. 저희가 후속곡으로 활동하는 클러스트는요, 너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가사를 표현한 곡이고요. A close to you, 숨겨왔던 얘기가 꿈처럼 상상했던 얘기가 너에게서 모두 다 시작되고 있는 걸 기다릴 수 없어 only you. 네.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첫 곡을 클로스트로 했었거든요. 팬분들이 그 무대를 되게 너무 좋아하시고 계속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,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잊지 마, 우리가 우리였던 저희가 첫 번째 콘서트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 번째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다 근데 러블리너스 덕분이 아닐까. 러블리너스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옆에 항상 늘 같이 있어줬으니까 또 다섯 번째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감사해요, 러블리너스. 저희 모두가 그럴 것 같은데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인데 벌써 6년차나 됐다는 게 사실 저희는 좀 실감이 많이 안 나거든요. 근데 그만큼 이제 팬분들이 6년간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러블리즈가 꼭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고요. 네, 저희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으로 이제 후속곡 활동을 3주간 이어갈 예정인데요.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 콘서트도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.